광주 전남 지역 스님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제3회째인 붓다는 신나 자연음식 요리대회인데요.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불성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래떡 대신 라이스 페이퍼를 둘둘 말아 어묵과 함께 끓인 떡볶이. 민경이는 어떤 양념으로 간을 맞출지 고민입니다. 너무 안 맵나? 아니 근데 좀 싱겁는데? 뭘더 추가해야 되지 이거? 아빠와 함께 유부 속에 밥을 채우고 그 위에 야채를 올려 먹음직스러운 초밥을 완성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오색 유부초밥입니다. 원래 일반 유부초밥을 만든 다음에 다양한 야채들을 위에 올려가지고 먹는 음식이에요.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이 주최한 붓다는 신나 요리 대회로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마련한 자리에 엄마는 물론 아빠들도 참석해 아이들과 요리를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평상시에 아이들하고 요리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육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는 요리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경험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음식 준비에서 마무리인 설거지까지 엄격한 채점을 합니다. 또 한 끼 공양에 담긴 소중한 의미도 어린이들에게 설명합니다. 공양 시간을 수행의 일부를 생각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훌륭한 스님이 돼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 신나게 요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참가자들에게 장학금과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광주 전남의 사찰들이 함께 뜻을 모아 미래 세대에게 부처님 자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